붕괴는 4월 29일에 일어났습니다. 지상구 천장이 갑자기 무너진 이 사고 이후 공사는 전면 중단됐습니다. 1666세대 17개 동이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. 공정률 67%인데 시공사인 GS건설은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습니다. 최고층부터 한 개층씩 해체하는 방식으로 철거할 것으로 보입니다. 아직 구체적으로 재시공 비용이라든가 기간에 대한 건 나온 게 없습니다. 부실 공사로 인한 전면 재시공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이후 국내 두 번째 사례.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갑자기 발표됐습니다. 무량판 구조 특성상 천장을 온전히 떠받치는 기둥엔 보강 철근이 꼭 필요합니다. 그러나 붕괴 지점의 기둥 거의 절반가량이 설계 단계부터 보강 철근이 빠졌습니다. 그나마 철근이 설계된 기둥도 시공 과정에서 누락한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. 콘크리트에서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. 기준 강도의 70%밖에 안 되는 골재를 그대로 타설했습니다. 철근도 콘크리트도 함량 미달인 상황에서 정원용 토사를 설계값의 두 배 넘게 쌓았고 결국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. 신뢰 문제가 들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입주민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국 국가는 판단에 의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.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좀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 입주 예정자들은 재시공이 끝날 때까지 새 집을 구해야 할 상황입니다. 일단 전면 재시공은 다 전반적으로 환영하고 계신 분위기고요. 입주까지가 길어져서 기다리시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 의견을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. GS건설의 재시공 결정은 발주처인 LH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발표됐습니다. 재시공 돌입 시점은 물론 보상금 규모와 비용 배분 등이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혼란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.